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위험천만 블록버스터급 매직에 도전한다. 슈퍼주니어 신동의 대탈출 마크. 목숨을 지키기 위한 2주간의 혹독한 훈련. 뭔가 정답이 없어요 지금. 두 개의 수갑과 세 개의 자물쇠를 풀어야 살아남는 쇠사슬 탈출 마술. 어떻게 된 거야? 경기도 이천의 한 연습실.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네? 실제 수갑. 실제 수갑. 진짜 수갑이에요? 이래서 물고 해야거든. 이 다음에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매직쇼 준비를 위해 연습실을 찾은 신동. 실핀 하나로 수갑 푸는 방법부터 배워보는데 안 보인 상태에서 해야 되겠다. 한 번. 하지만 좀처럼 쉽지 않다. 이거 하나에 내 인생이 다. 모든 것이 신동에겐 버겁기만 하다. 지금 이게 미니어처고요. 굉장히 좀 조그맣게 그냥 간소하게 만들었어요. 네. 신동 씨께서 미니어처를 이용해 진행 순서를 설명하는 이은결. 이 종이가 있을 거고요. 이 종이 앞에서 이렇게 묶일 겁니다. 묶어요, 네. 저거? 네, 여기서 쇠사슬로 실제 수갑하고 쇠사슬로. 아, 이렇게? 네. 1분 30초 시간. 탈출에 주어진 시간 단 1분 30초. 제가 출발을 해서. 시간 내 탈출하지 못하면 달려오는 차와 충돌한다. 미니어처도 무섭다. 네? 통과를 할 겁니다. 이 높이가 약 2m에서 2m 50 정도. 수갑을 풀고 뛰어내려 탈출까지 해야 하는 상황. 아니, 탈출은 모르겠는데 뛰어내리는 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답답한 말이야. 슈퍼주니어 탈출 마술. 높이 4m, 35m 길이의 세트에서 벌어지는 초대형 탈출 마술. 2m 공중에서 단 1분 30초의 시간 안에 탈출해야만 한다. 주어진 시간 내 탈출하지 못하면 전속력으로 달리는 차와 충돌해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 우와, 이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이어지는 탈출 적응 훈련. 아, 이거 어떻게 떨어지지? 2m 높이에서의 탈출을 위해 낙법을 배우는 신동.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한 다리부터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정답이 없어요 지금.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 거라서 좀 연습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실제 사 일주일 전 다시 연습실을 찾은 신동. 안녕하세요. 네. 연습하세요? 네, 연습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신동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일. 집중과 연습을 거듭하며 혼자만의 감각을 익혀가는데. 전혀 없고 그냥 연습이에요. 딱 할 수밖에 없, 진짜로 하는 거라서. 드디어 마술 당일. 되게 위험한 거라서. 자,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안전을 위해 모두 초긴장 상태. 쫄림과 방지하기 위해서 무게를 뒤에 실어갖고 태행을 가기 위해서. 차량 세팅 완료. 세트는 점점 완성돼가고.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탈출 매직 세트이기에 모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멈춰 주실 거죠? 만약에 그 못 풀면. 모든 것이 신동 손에 달렸다. 더 이상의 연습은 없다. 슈퍼주니어 초대형 탈출 매직을 위한 준비는 이제 모두 끝났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잠시 뒤 엄청난 마술쇼가 펼쳐질 KBS 수원센터입니다. 잠시 뒤 대한민국 대표 한류 아이돌 슈퍼주니어의 세계 대탈출 마술이 이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계속 지도를 해보셨는데 신동 씨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탈출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집중력. 와. 탈출할 순간에 나의 한 그 순발력.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 신동 씨가 아주 재능이 있다는 거. 아. 자, 27초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자, 27초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두가 숨 죽일 수밖에 없는 실제 상황. 잠깐만. 잠깐만.
신동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자, 그럼 지금부터 아이돌계의 마술 종결자 신동군을 소개합니다! 신동군을 소개합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오늘의 주인공 슈퍼주니어 신동 등장! 아, 등장합니다. 아. 예. 아, 아, 멋집니다! 아, 근데 올여름에 저 예. 표정이 약간 긴장을... 아, 신동군! 아, 신동 눈빛 좋아요, 눈빛. 네, 저... 예. 표정이 약간 긴장이 아, 근데 잘생겨졌어요. 네. 평소와는 사뭇 다른 진지한 표정. 웃으면서 춤추면서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인사하고 박스에 자리 잡는 신동. 본인이 갇혀지게 될 박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보통 이제 이런 마술 같은 경우는 네, 그 네네. 수갑이 이제 특수 제조된 그죠. 그런 그 네. 수갑이 아닐까 하는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경찰분을 모시고 실제 아. 수갑과 열쇠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쇠 이외에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네. 풀지 않도록 예, 장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허용되지 않은 도구가 또 몸에 있지 않는가 확인을 하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네. 저 조민영, 순경과 다른 이제 이은결 마술사 그리고 야스다 씨 선생님의 네. 도움으로 지금 예, 쇠사슬을 신동군의 몸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묶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수갑을 채우죠. 예. 양팔에 수갑을 채우고 그러니까 수갑을 풀고 쇠사슬도 같이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열쇠가 오, 예. 네, 저렇게 많은 열쇠를 이제 신동군에게 걸어주는 겁니다. 예. 수갑과 자물쇠로 도망갈 수 없게 된 상황. 예, 허리와 다리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예, 많은 저 우리 현장 찾아주신 팬분들이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찰이 확인할 정도면 저거는 거짓으로 저희가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철저하게 지금 확인했습니다. 머리핀과 열쇠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실제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사용하는, 실제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쓰이는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수갑과 동일합니다. 아, 실제와 동일합니다. 실제 수갑이 실제로 잠겨 있고 힘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준비 끝났습니다. 아, 준비 끝났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다른 멤버들은 이렇게 신동군 다른 멤버들이 뭐 마이크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아, 아 예. 괜찮습니까 지금? 아 예. 담담하게. 자 이제 제가 아, 신동 씨가 수갑을 풀 머리핀을 건네겠습니다. 네. 자 신동 씨가 굉장히 긴장해 실제 상황. 신동은 실핀 단 하나로 탈출할 수 있을까? 네, 저거는 이제 수갑을 풀 머리핀을 네. 입에다가 물려 주었습니다. 그냥 진짜 일반 머리핀이에요. 자 이제 마술의 특성상 예 종이로 가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이 마술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리고요. 네 아우 종이 하나 등장했는데 굉장히 네. 아 진짜 긴장됩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죠. 예 조명이 비추니까 신동군이 지금 묶여 있는.